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감방에서 만난 최순실. 본인을 의지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정유라. 자기를 의지하는 대통령과 정유라 중에 누가 더 상심이 클 것 같냐 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은 주저없이 딸이다. 정유라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등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모셨는데 어제 직접 감방에서 최순실을 만나고 오신 장본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 그 리얼하고 적나라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간신문 최순실이 청문회 특조위원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로 상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부터 함께 보시죠. 감방의 최순실. 종신형을 각오하고 있다. 스스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신형을 각오한다라고 밝혔지만 세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김기춘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장모 골프를 같이 쳤던 사이로 다 밝혀졌는데도 모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최순실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묻자 신경질까지 냈습니다. 그런 질문 나한테 하지 마라. 특정 질문으로 날 엮지 말라. 라고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대통령이 당신을 시녀 같다고 했다. 라고 국회의원들이 최순실에게 말하자 최순실 씨는 대통령이 그런 소리 했어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했어요? 감히 신경질 내는 건가요, 이것도? 그런 소리 했냐라고 되물었던 최순실의 그때의 그 심경, 잠시 후 그 자리에 있었던 김한정 의원의 증언과 입을 통해서 한번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청문위원들은 정호성 비서관도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발표 내용 최순실이 고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인했던 최순실과 달리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직접 최순실을 고쳤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에 새로운 의혹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수시로 통화를 했던 김진태 전직 검찰총장이 당시 정윤회의 집 압수수색을 막았다. 결국 정윤회를 보호한 건 김기춘 전 실장이 아니냐라는 새로운 의혹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잠시 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특별검찰이 김기춘뿐만 아니라 누구를 정조준했냐면요.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도 정조준했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블랙리스트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전면 부인했던 조윤선 장관의 해명과는 달리 특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하고 입수한 것으로 저희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조윤선 장관은 왜 특검이 입수한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부인을 했던 걸까요? 잠시 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비박 신당이 탈당을 합니다. 그런데 탈당하게 되는 비박 신당이 야당에 가세할 때는 200석이 넘는 거대 야권이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전망까지 실렸습니다. 비박 신당이 과연 야당에 가세를 할지 아니면 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반기문 총장 꼭 모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반기문과 비박 신당이 함께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지 잠시 후 탈당하는 비박 신당의 모습도 라이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난 최순실, 감방에 있었던 최순실 과연 어제 청문위원들을 만나서 뭐라고 털어놨을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주제는 내가 만난 최순실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함께 하시죠.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감방청문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발뺌, 짜증, 분노, 때론 눈물. 이 150분의 최순실을 만났던 목도했던 순간에 대해서 오늘 김한정 의원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방청문회의 배치도부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곳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돌직구쇼 가족분들을 서울 구치소 면회실, 이른바 최순실이 있는 감방청문회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최순실 씨 앞에 앉아 계시고요. 손혜원 의원, 박영선 의원 쭉 앉아 있고, 바로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신 김한정 의원이 바로 최순실의 맞은편에, 바로 최순실 앞에서 그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예. 김한정 의원님. 예.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 씨를, 예, 딴 데도 아니라 감방에서 직접 목도하니까 뭐랄까요? 좀 심정이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기분이? 참 복잡했어요. 저도 과연 어떤 인물일까, 예, 궁금하죠. 강남 아줌마 설부터 시작해서 권력 실세 1위 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 넓은 스펙트럼에 과연 이 사람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을까? 얼마만큼이 진실일까?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 궁금했습니다. 예. 여전히 안 풀렸습니다. 저는 특히 관심 가졌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였어요. 예. 40년 측근, 또 친구 같기도 하고 자매 같기도 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하고 후하고 또 어떻게 달랐을까? 지금 이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했는데 시간 제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돌직구였는데 돌직구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그렇게 공을 세우고 대통령하고 관계해서 인연이 누구보다도 더 깊은 사람인데 막상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고 탄핵을 받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사람 국정 참여한 뭐 비율은 1%도 안 된다. 또 대통령은 나한테 눈도 못 맞추던 사람이다. 시녀같이 심부름하는, 예, 사람을 가지고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당신 그 말 나온 지 알고 있냐. 돌직구 날렸군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당황해하면서, 근데 처음 듣는 소리다고. 진짜 그런 소리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런 소리 했느냐. 예, 반문을, 예, 했어요. 신문은 보시냐고. 그러니까 신문은 잘 못 보고 방송을 저녁 7시에 틀어준대요. 예. 저녁 방송 한 30분 종합방송만 보고 있다. 나머지는 낮에는 아직 검찰 수사 또 불려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꼼꼼히 상황을 모른다 하면서도, 예, 내용 파악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순실 씨가 뭐 감방에 있어서 뭔가 좀 위축되고 뭐 카메라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카메라가 빠지면 째려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어땠습니까? 국정을 농단했던 그런 자신감이랄까? 그런 위풍당당함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까? 최순실에게? 그렇죠. 예사로운 분 아니죠. 예.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던 분인데 뭐 국회의원들한테 굴리겠어요. 근데 제가 읽은 그 최순실 씨의 그런 뭐라고 지금 신경은, 예, 한마디로 굴욕감과 좌절감. 굴욕감과 좌절감이다. 예, 그건 같아요. 오늘 최순실의 심경을 중심으로 과연 최순실이 청문위원들을 상대로 밝혔던,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청문회장에서 밝혔던 그 입장,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적나라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 최순실이 가장 먼저 드러냈던 감정은 착잡함입니다. 착잡함. 조금 전 최순실을 직접 만나고 온 그 자리에서 김한정 의원도 비선 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했던 그런 사람이 이 감방 안에 갇혀 있어야 돼서 굉장히 불편해했다, 무기력했다, 이런 모습을 밝혔는데 착잡함입니다. 청문위원들의 질문, 바로 이 질문이 김한정 의원이 최순실에게 날린 돌직구. 상당히 돌직구 국회의원이군요. 박 대통령이 당신을 눈도 못 마주쳤고 시녀같이 심부름하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 얘기 들었냐. 김한정 의원의 이런 돌직구 질문에 최순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처음 듣는다. 상당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의 호칭은 어떻게 했느냐.
당선 전에 나는 대통령을 향해서 의원님, 그리고 대통령은 나를 향해서 최원장이라고 불렀다. 최순실 씨가 어린이집 부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최원장, 님자는 안 붙였군요. 최원장이라고 불렀다.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어떤가? 라고 묻자 전혀 얘기하고 싶지 않다. 마음이 복잡하다.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대통령에 대한 감정, 뭐 하다못해 우병우 수석도 나는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최순실 씨는 대통령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어요. 대통령에게 하지 말라. 마음이 복잡하다. 이게 뭐 불편함입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과의 접촉이 이제 제한이 돼 있고 변호인과 접촉을 하면서 제한적으로 신문을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전해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녀같이 나랑 눈도 못 마주쳤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속았다. 대통령이 그 말을 할 때는 나도 최순실한테는 속았고 측근 관리를 못한 잘못은 있지만 내 잘못은 없다. 예. 하는 거에 근거로 대통령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아마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제 되게 놀라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일순간 굴욕감, 그다음 배신감 이런 것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반응이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한정 의원님? 예. 오히려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정성희 의원의 분석대로 하면 김한정 의원이 그 순간 직접 최순실의 눈빛과 목소리와 어떤 음성의 떨림과 표정의 변화를 봤을 텐데 최순실 씨가 느꼈던 그 감정이 대통령한 배신감입니까, 분노입니까, 미안함입니까, 뭡니까? 약간의 그 낭패감 같은 거를 눈빛에서 읽었어요. 예. 좀 저도 좀 이야기를 끌어낼라 했는데 그때부터는 입을 닫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감정에 예, 대해서.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막을 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고 나왔고 예. 저런 정도 입을 열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아예 자기는 입을 여는 예, 것조차. 뭐 앞으로 수사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예. 특검도 나가야 되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뭔 식의 태도로 거의 일관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굉장히 난감했어요, 저희들도. 왜 최순실 씨는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기를 거부했을까요? 글쎄요.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잖아요. 예. 자기로 보면은 뭐라고 할까? 제가 관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그 상하관계, 수직관계는 아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대등한 관계도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예. 거의 뭐 사실상 동업자고. 동업자다. 그다음에 퇴임 이후도 같이 설계하는 입장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자기가 저지른 것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대통령을 위해서 한 일인데 하는 심정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예, 나타난 반응 아닌가. 예. 그러나 역시 대통령을 주무를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제력을 가지고 한마디로 국회의원, 국정원들한테 안 넘어가겠다 하는 예. 그런 태도들을 내가 일개 국회의원들한테 일개까지는 아니지만 예. 여기서 잠 못 잔 사람한테 말리면은 큰일 난다라는 예. 아주 그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답변이 참 흥미로운데 윤태곤 실장님 눈도 못 마주치고 시녀같이 일하던 사람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최순실이 어제 그 감방 면회실에서 처음 들었던 모양이에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대통령이 언니가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저는 이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복잡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가적 감정 미안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아, 섭섭함이 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대통령한테 결국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함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대통령이 나를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우리 사이라면은 아니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한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년간의 그런 예. 그런 관계면은 뭐 부모, 형제, 남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끈끈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40년 세월이면은 뭐 애와 증,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지, 우리가 부모, 형제 지간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좀 잘못했어도 예. 어떻게 내 형제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저는 최순실 씨도 박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거꾸로 보면은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최순실 씨가 뭐 이건 뭐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 나는 물어봤을 때 대답했을 뿐이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느꼈던 감정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 네가 나한테 다 넘길 수가. 잠시 후 뭐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반응이 좀 다른 게 흥미로워요. 안종범 전 수석은 나는 잘못 하나도 없다. 저 대통령이 다 시킨 거다.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 뭐 거의 실토 예. 대회였는데 최순실 씨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자제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향 자체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던 모습인데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모르겠다. 일단 나부터 살펴보자라는 주의 아니겠습니까? 아, 계산적이에요. 그 17권에 달하는 책을 다 그 메모노트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생각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고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던 건 정호성 전 비서관이거든요. 이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실 생각이냐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난 대통령 모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묘해요. 이게 묘하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과 이 참모와 모시는 사람의 관계라기보다는 정말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친구 같은 관계 속에서 있는 애증의 관계를 저는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도 할 수 없고 긍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부연하자면요. 박관청 경정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옷이다. 갈아입으면 된다. 예. 3인방은 피부다. 피부를 떼내려고 하면 고통이 있고 크게 다친다. 예. 최순실 씨는 오장육부다. 그렇다면 사람 죽는 거지 않습니까? 이 관계,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 온도 차이가 옷, 피부, 오장육부. 예. 딱 그런 차이 아니겠어요? 딱 그 반응도 오장육부와 예. 옷의 차이 정도다. 그렇죠. 감방에서 만난 최순실, 최순실의 청문회 발언들, 김한정 의원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처음으로 표현했던 감정은 이 착잡함, 때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었다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질의가 이어지자 최순실은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감정입니다. 두 번째 최순실이 드러냈던 어떤 모습은 발뺌입니다. 일단 표정이 뭔가 좀 발뺌하고 있죠. 종신형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모든 세간에 제기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골프 쳤던 사람들까지 나는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최순실이 법적인 어떤 형량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까지 하고 있다. 전혀 뉘우침이 없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시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당신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지금 기소됐다. 라고 국회의원이 입을 열자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단칼로 잘라서 부인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공모관계. 사실 보통 피의자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은데 최순실 씨의 머릿속에서는 일단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그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그럼 이거 결국 대통령 아이디어다 뭐 그런 말이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독일에 8천억 원의 차명 재산이 있나? 독일 검찰발 뉴스였죠. 독일에 단 한 푼도 없다. 할 수 있으면 몰수하라. 약간 검찰을 좀 약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위스 이런 데 잘 숨겨놨으니까 찾으려면 찾아봐라. 자신감도 보이고. 세 번째, 당신의 책상 위에 태블릿 PC가 있었다는 동아일보 채널A의 가사 도우미의 증언,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노트북이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여전히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정 의원이 그 자리에서 다 들었던 내용인데 저 부분이 참 흥미로워요.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하든 말든 내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 예, 저것도 어떻게 귀신같이 하셨어요. 제가 질문한 것만 이렇게 딱. 김한정 의원이 질문했어요. 제가 저 부분은 왜 물어봤냐면 예. 저는 그런 직감이 있었어요. 어떤 직감이요? 최순실 씨는 대통령의 전과 또 대통령 재임 기간과 대통령 후까지 같이 할 사람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 그렇게 믿지를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왜 해필이면 재단일까? 왜 재단일까? 예, 저는 대통령의 퇴임 이를 대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 젊은 대통령입니다. 퇴임에도. 그리고
국내적인 것보다 국제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했겠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문화, 뭐 한류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아프리카 돕기 뭐. 그래서 아마 그런 재단 아이디어를 누군가 측근들이 냈을 건데 또는 대통령이 그걸 원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저는 아이디어는 최순실 씨가 쪽에서 나오고 대통령은 그럼 좋다 내가 안중부 수석이나 해서 경제계에서 기업들에서 그런 걸 도와줄 수 있을 거니까 내가 그건 내가 해줄게 예. 하지 않았을까라는 심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저희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본인이 저는 부인하든 뭐하든 간에 그건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역시 부인을 하더라고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예, 자기는 재단하고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좀 너무하다. 본인 어이가 없다. 이사장도 자기 사람 예. 심어놓고 또 모든 게 지금 안중범의 진술 또 주변 진술에서 다 나왔는데도 나는 모른다예요.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본인이 내가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겠는가. 예.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이 칼럼 그 뒷부분에 나는 재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 라는 말 속에 숨겨진 뜻이 뭘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안종범 전 수석이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한 얘기 또한 재단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것이 박 대통령이 시켜서 했을 뿐 공소장에 나오는 모든 혐의는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행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 잘못이다. 최순실 씨의 지금 이 얘기 내가 그 아이디어 낸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그렇고 안종범 전 수석도 마찬가지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박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아이디어도 내지 않았고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으니까 박 대통령한테 부탁할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지금 나중에 동계스포츠 뭐 이런 문제, 뭐 삼성의 돈 지원 문제도 자기가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탓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탓으로 다 몰아야지 본인의 어떤 죄가 가벼워지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어제 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박 대통령 그 탄핵이 기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느냐라고 모 의원이 최순실 씨한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안 했다고 해요. 예. 그 얘기는 이미 둘 간의 관계는 좀 끝났다고 봐야 되는 대통령 게 아닌가. 탄핵이 되든 말든 일단 내가 살고 보자. 일단 뭐 이런 내가 살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약간 그 안종범 전 수석 얘기를 잠시 하자면은 그분은 이제 17개 수첩이 있었다고 하죠. 그 마치 사초처럼 깨알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당시 압수수색 당한 걸 모르고 있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검찰이 여기 들이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변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박 대통령에게 다 떠넘기는 예. 뭐 떠넘긴다는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생각하니까 떠넘긴다라는 말이 뭐 그렇게 적합하지 않 그러니까 상황과 다르다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나 살고 보자 이것이 아니나 나 살고 보자. 아, 예. 이 칼럼이 정확하게 지금 네. 짚었는데 가장 뭐랄까요 취재 기자로서 황당한 부분은 기가 찬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저희 동아일보 채널 A의 가사 도우미의 정말 생생하고 적나라한 증언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안방 책상 위에 태블릿 PC가 있었고 그 충전기가 휴지통으로 떨어져서 내가 무심코 버렸다가 태블릿 PC 충전기 사오라고 난리를 쳤었다라는 증언까지 보도되고 검찰이 그 태블릿 PC가 독일까지 따라갔다. 다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 최순실은 끝까지 태블릿 PC 쓸 줄 모른다. 저는 그 어저께 진술을 보고 그동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변호인이 저 최순실의 변호인 그 이경재 변호사가 좀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 최순실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이제 잠깐 했었는데 보니까 자기는 공모혀 한 적이 없고 PC도 쓰지 태블릿 PC도 쓰지 않았고 모든 것이 최순실실의 생각 같아요. 그거를 이제 변호인이 이제 정리해서 한 것 같고 저는 진짜 중요한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시대의 사기꾼은 자기 자신도 속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관련했던 부분의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보니까 그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 사건이 나와서 이제 탄핵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변호인을 자기를 변호해주던 변호인을 속였더라고요. 예. 변호인한테 하나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변호인들이
그 클린턴 대통령을 옹호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그것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아서 탄핵까지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이 내용을 보면은 최순실이가 어저께 뭐 모른다, 나는 아니다, 뭐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최신 속인다. 인정한 예. 혐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거 인정하면서 전략을 짜서 나가야 되는데 생판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변호사도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이게 뭐 증거 인멸이나 뭐 이런 그 혐의만 더 더해서 더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데 그런 머리까지 못 쓰는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를 누가 지금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난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이런 데서 나온 최소한의 증거까지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쓸 수 없다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건 급기야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행위다 라는 분석인데 감방에서 최순실이 보인 세 번째 반응은 의외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최순실이 어제 당당하고 뻔뻔하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는데 딱 한 번 눈물을 보였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김한정 의원이 그 눈물을 봤겠지만 세 번째 최순실이 보인 반응, 눈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딸 정유라 중 누가 더 걱정이 되나?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오열하면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딸이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나한테. 대통령이 웬 말이에요. 딸이죠. 애가 몸이 허해서 정유라 씨가 약을 싸들고 독일에 자주 갔던 것이다. 딸과 요즘 연락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나오자 최순실은 눈물을 계속해서 흘렀다. 라는 내용입니다. 김병미 의원님. 지금 정유라 씨는 저희가 보도했지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명품숍 인근 거리에서 BMW 승용차 타고 잘 살고 계셔요. 예. 호화롭게 살고 있고 재산도 있고 돕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금 대통령은 만난 사람 하나 없이 탄핵까지 당했는데 그래도 자기 생각.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정유라 씨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독일 어딘가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활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끝을 아마 최순실 씨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의 나이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엄마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뭐 하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학교를 제대로 다녔습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돼서 중졸에 학력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많게 되고 특히나 대학에 가서 리포트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그랬던 정유라가 지금 20대 초반의 나이인데 아이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애아버지랑은 또 결별을 선언해갖고서 떠났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이가 아기까지 갖고 있는 그런 딸을 보는 엄마의 심정은 그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정유라 씨를 케어해줄 수 있고 돈과 권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유라 씨가 하나도 걱정이 안 될 건데 예. 지금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유라를 비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대한민국으로 소환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치소 생활에 같이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딸의 인생을 엄마가 망쳤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 최순실 씨의 눈물을 저와 김한정 의원께서 앉은 요 거리 아주 지금 거리에서 직접 예, 보셨는데 참석했던 의원 중에 한 의원은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저것도 뭐 전략적이고 의도된 눈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김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습니다. 예. 도리어 그분이 대통령이지요라고 답했으면은 여론은 더 저런 지독한 여자가 어딨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독하다. 예.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딸에 대한 상당히 과도한 집착이 있는 것 같다. 아, 집착을 보였어요. 예. 그런 느낌은 항상 가졌습니다. 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학부터 뭐 승마시킬 때부터 예. 뭐 모든 부분에서 과잉보호 내지는 뭐 사육하다시피 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 아니에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좀 과도한 집착이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거요? 저는 최순실 씨를 보면서 저는 이분이 뭐 악마다 뭐 내지는 이런 표현은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다 양면성을 갖고 있고요.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공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닌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사를 구분 못한다. 자기가 대통령을 조언하고 대통령의 심부름을 하는 거는 일종의 공적인 영역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예. 또 자기 사적인 영역은 또 사적 영역대로 또 저 영위를 해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공공적인 그 결정이나 이런
공적인 일의 파급 효과나 그 파문에 대한 뭔가 경각심이나 이런 게 주의심이 부족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내가 도대체 나는 대통령 돕는다고 도왔는데 왜 이 난리인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 아직도 억울해하고 있다. 그런 면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 공사, 비선이라는 게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 책임성이 예. 따르지 않거든요. 실제로 어제 최순실 씨가 했던 발언 중에서 나라 걱정을 했다고 해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사실은 본인 때문인데 나라가 좀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라는 걱정을 보였다고 해요. 유체탈이죠. 유체탈이다. 자기도 거기 관찰자로 가 있는 거죠. 예.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도운 것 뿐인데, 나한테 왜 이러냐?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어제도 이렇게 반응해서, 뭔가 이게 운이 나빴다. 이런 예. 일만 안 터졌으면 넘어가는 건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 지금도. 생각이 들었어요. 예. 최순실이 보인 반응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물. 딸 얘기 나오자 최순실의 담담했던 멘탈이 일순간 흔들리고 붕괴됐다. 그런데 눈물을 지나서 이제는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번째 최순실의 반응은 바로 저 신경질. 저 표정. 방송 카메라가 빠지자 기자와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을 노려봤던 최순실의 저 표정. 어제에도 저 표정이 나왔을까요? 신경질적인 반응입니다. 정유라,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졌는데 라고 물으자 발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딸이 뭐가 문제냐? 왜 부정 입학이냐? 우리 딸은 정당하게 들어갔다. 이대 나온 여자다. 입학 취소되는 거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된다. 굉장히 신경질을 냈다고요. 그리고 딱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신경질을 냈다는데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했나?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일이 어찌 기억나겠나?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윤태호 실장님. 그런데 사실 어제 일도 기억 안 나시는 분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다 그런 일 없다. 그리고 정유라의 입학 부정에 대해서도 우리 딸은 이대 들어갈만 하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도 않고요.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막 화를 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을 찔려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좀 아이들이 그렇는데 엄마가 이제 잘못한 걸로 화를 야단을 치다가 얘가 안 한 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막 억울해하면서 그건 정말 내가 안 했다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섞여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딴 거는 했었어도 뭐 세월호라든지 록히드 마틴 이런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이건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화를 내는 쪽이고 정유라 씨에 대한 거는 진실이 찔려가지고 화를 내는 좀 분리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유께서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거 이런 점을 봤어요. 대통령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과 통화했나? 우리가 이제 헌재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4월 16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그때 그 뉴스를 들을 때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예. 아이들도 어른들도 저도 뭘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내라 대통령한테도 그날 뭘 하는지 내라 하는 근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통화를 자주 했으면 얼마나 자주 통화를 하고 자주 갔으면 그날 생각이 안 난다고 저런 반응을 보일까 예.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미심쩍어졌어요. 미심쩍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는 것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런 것까지 사생활까지 캐면서 뭐 이렇게 흠집내력을 하냐. 대통령이 예. 위법상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하느냐고 문제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그 다음에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는 그 대통령의 7시간을 보호하려면 할수록 더 수상한 거예요. 예. 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서도 김기춘 모른다, 안정범 모른다, 김장자 모른다 아는 거는 다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 날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도 7시간 관련해서 어저께 증언해서 말할 수 없다. 예. 대통령을 대면해서 만난 건 오후 2시고 그 전에 누구랑 만난 친구는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의구심을 증폭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최순실의 심경보다는 이거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 할수록 대통령에게 혐의나 이런 걸 벗겨주는 게 아니라 더 의구심을 증폭시키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만 유독 일정이 비어 있었고
대통령이 매우 피곤해했었다. 매우 피곤했었다. 정우성 전 비서관이 16일, 4월 16일 관련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점심 먹을 때 텔레비전에 전원 구조라고 나와서 다행이다라면서 밥을 먹었는데 오후 2시쯤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저로 가서 대통령을 처음 봤다. 지금 세월호 당일에 대통령을 관저에서 직접 본 사람은 정우성 전 비서관이 현재로선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접 대면했는지 인터폰으로 대화를 나눴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약간 이상한 발언하기 시작하더니 당일 관저에 누가 있었느냐? 청담동 미용사 있었냐? 조혜옥 대위 있었느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질문이었는데 대통령의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시 10시 반경에 박 대통령이 직접 당시 해경청장과 전화를 해서 뭐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실 그때 통화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안보실에서 해경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내용이 불과 7분 전에 박 대통령과 해경청장이 대화했다면 전혀 나올 수 없는 워딩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직접 통화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통화, 그것도 대면도 아니에요. 해경청장이 박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지금 추정되는 시간이 12시 35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역시 본 사람도 없고 오로지 직접 통화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해경청장 단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김장수 안보실장이 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서면 보고를 두 개로 만들어서 본관에 한 명 자전거 타게 하고 또 한 명은 또 사택으로 가게 관저로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발언 나온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 근데 나 2시에 봤다. 나중에 또 말을 바꿨어요. 내가 관저로 뛰어갔는지 전화를 했는지 그건 또 헷갈린다. 그래서 나중에 좀 말이 바꿨다고 하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하긴 했는데 관저에 그럼 누가 있었냐? 말할 수 없다. 사생활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때 관저에서 정상 업무를 하고 모든 걸 다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하면서 그럼 정상 업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있었냐? 그럼 사생활이다. 사생활과 이 정상 업무가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됩니까? 예. 전혀 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관저에 누가 있었냐고 얘기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으면서도 이영선 비서관, 그 핸드폰 닦아주던 이영선 비서관과 윤전추 비서관 같은 경우는 늘 관저에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정우성 비서관의 워딩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하려다가 계속 스스로 말이 꼬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김항정 의원, 4월 16일에 대해서 최순실이 보인 반응은 신경질적인 반응. 그리고 이대 입학도 뭐랄까요. 좀 기가 찹니다. 우리 딸이 왜 어디가 어때서. 이대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갔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이대 문제는 뭐 부모 심정에서 인정하기 싫을 거고요. 아 그리고 그게 뭐 저 국민 감정은 굉장히 거스르는 거지만 뭐 대단한 국사범은 아닙니다. 예. 세월호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세월호에 저분이 가진 신경질적인 반응은 당연할 수도 있다 싶어요. 뭐 관여 정도가 없거나 낮았을 거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수시로 자문하고 그 자기가 행동 반경에서 느껴야 될 책임감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런 반응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뭐라고 할까 자기 편한식대로 생각하는 예. 그런 거고 뭐 세월호 이후에 그분이 또 뭐 저 세월호 수습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좀 더 진지한 조언을 한 흔적도 없어요.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었다고 봐야겠죠. 4월 16일은 최순실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그런가 하면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이른바 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는데 구치소 관계자의 증언들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한 번에 한 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도 유독 최순실 씨는 막 두 개, 세 개씩 막 샀다. 필요할 때마다 샀다. 수감자가 구매 목록을 직접 작성해서 물품을 받아야 하는데도 교정관리인이 물품을 먼저 건네고 구매 목록까지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 구치소의 수용자들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스스로 공황장애가 있다는 그래서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최순실 씨가 공황장애라면 어떻게 독방을 쓰냐. 규정이 어긋난 건 아니냐라고 반응을 밝혔고요. 구치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상 수용자 이감은 2, 3개월이 걸리는데 최 씨 특혜를 폭로하려 했던 수감자 A 씨는 한 달여 만에 졸속으로 이감이 됐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석연치 않은 점이 뭐 분명히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최순실 씨의 어떤 구치소 특혜 의혹. 이게 뭐 어떤 거가 특혜라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제일 큰 특혜 중에 하나는 크다는 독방을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한명숙 총리라든지 원세훈 원장이라든지 고위관료로서 생활했던 사람들에 대한 범털이라고 얘기하죠. 소위 이제 개털이냐 범털이냐 그런 범털들이 오게 됐을 때 범털 일반 잡범들이랑 같이 이제 넣어놓게 돼 있게 됐을 경우에 사고가 날 발생 그 확률도 높기 때문에 개별 독방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독방 중에서도 지금 평수가 최순실 씨가 쓰고 있는 독방 평수가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씨에게 이런 혜택을 왜 줘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서 이제 청문회에 안 나왔기 때문에 김한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청문회가 그 구치소까지 직접 간 건데 예. 구치소 간 이유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본인이 심신이 회폐해서 못 나오겠다. 공황 장애가 있어서 못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직접 한번 보자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못 나올 정도인지. 예. 근데 그렇게 공황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그게 독방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구치소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럿이 같이 쓸 수 있게 좀 만들어놔야 되는데 왜 유독 최순실 씨에게만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이냐? 그게 이제 구치소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특혜를 준 건지 아니면 구치소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현 정부와 모종의 뭔가 최순실 씨를 보호하기 위한 네. 이런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죠. 이 구치소 특혜 의혹에 대해서 최순실 씨 본인은 어떻게 밝혔을까요? 박영선 의원이 지금까지 참 신나게 살았는데 감방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군요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신나게 사셨잖아요. 여기서도 특혜 받고 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했어요. 신나게 살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 시끄러워져서 그렇지 특혜는 없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는데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뭐 구치소가 뭐 특혜를 제공한 겁니까? 아니면 최순실 씨가 뭐 나는 유명 인사다 뭐 스스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측면입니까?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뭐 특혜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러나, 예. 그러나 격리 관리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아, 특혜가 아니라 격리 관리다. 예, 섞이거나 할 때 어떤 사태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그분이 병원을 많이 댕겼잖아요. 뭐 주로 성형 미용 쪽이긴 하지만. 예. 근데 지금 뭐 우리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우울증도 있고 뭐 심장약도 먹고 있고. 그래서 약은 제대로 공급을 받고 있냐. 그래서 의사들은 자주 보고 있냐. 그게 좀 지금 제약이 있다고. 예. 그래서 구치소 당국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시라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의 그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김 의원께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예, 예. 뭐 문제될 만한 특별 대우는 아니다. 예, 예. 오늘 또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 돌직구치소에서 이 의혹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예. 어제 김 의원과 함께 최순실을 만났던 국조특위 위원들의 반응 저희가 취재 한번 해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먼저 황영철 의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단호하게 부정할 때는 가끔 의원들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장지원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 이런 최 씨에게 어떻게 이 나라가 휘둘려서 쑥대밭이 됐나 참으로 화가 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수아 의원, 청문회 내내 짜증을 내며 일구의 반성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데에 자괴감을 느꼈다. 요즘 여럿 자괴감 느낍니다. 하태경 의원, 나갈 때 악수를 했는데 손이 따뜻했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더라. 거의 뭐 한의사 수준입니다. 좀 더 건강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리고 오늘 모신 김원정 의원, 고영태 씨 등에 대해서 난감해하는 어떤 회한 같은 게 느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가 구치소 안에서 밝힌 청문회 내용들 조목조목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근 근황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는데요. 일단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하시죠. 두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됐는데 누나와 언니는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박지만 회장, 박근영 씨는 이 대통령을 감싸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물보다 진한 피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편지를 들고 찾아온 동생을 문전 박대했다고 합니다. 노은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개인사를 챙기기 위해 최순실을 곁에 뒀지만 가족도 만나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케이크를 들고 관저를 찾은 참모진과 만난 것을 제외하면 나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제 박 대통령의 여동생 근영 씨가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근영 씨는 채널A와 나눈 문자 대화에서 크리스마스라 포인세티아 화분과 함께 연화장을 써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을 만나 편지를 전달했다며 별도로 면담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자매는 80년대 후반 유경재단 붕괴를 겪으며 소원해졌지만 근영 씨가 최근 박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보고 고심 끝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밖에서 할 일이 많고 제가 또 청와대 가면 크게 도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남동생 지만 씨도 최근 지인들에게 누나가 최순실에게 속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윤태곤 실장, 애초에 최순실과 같은 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박지만이나 뭐 박근영 씨 같은 피부치들, 동생들을 좀 같이 가까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박지만 회장과 박근영 씨는 그래도 언니, 누나니까 뭔가 포인세티아 화분과 연화장을 들고 찾아갔는데 대통령이 만나주질 않고 있다. 참 아까 이제 김한정 의원님이 최순실 씨 딸 이야기할 때 피보다 이제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 말씀하셨는데 근데 박지만 회장이 2014년 1차 정윤회 문건 파동 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보다 진한 피보다 진한 물이 있더라. 그게 드러나서 참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대통령이 이제 뭐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은 이제 인생에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도 뭐든 조금 정리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럼 이제 또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뭐 정호성 비서관 뭐 나가서도 모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거고 언제 형제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형제들하고에 대한 관계 회복면 그리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는 뭐 동생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볼 때는 자기 재부가 아주 못마땅하기 때문에 혹시 가까이 했을 때 뭔가 내 이름을 팔아서 뭘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솔직히 뭐 별로 그런 걱정을 할 계제도 아닌 거고 네. 좀 관계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칼럼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박근영 씨의 사이가 멀어진 것도 결국에는 유경재단의 운영권과 이 주도권을 두고서 묘중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 유경재단을 어떻게 보면 독식하려는 그런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 둘 사이에 최순실이라는 방해물만 없었더라면 애초에 두 사람이 싸울 일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유경재단 가지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제들과 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도 있고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네. 처음에는 박근영 씨가 하다가 사실상 뭐 문제가 나서 쫓겨나듯 쫓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박지만 씨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이러면서 또 박근영, 박지만 사이에서도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결국은 유경재단. 다시 말하면 돈 때문이잖아요. 예. 재산과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이간질이 서로 일어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역시 돈을 노린 그 최태민, 최순실 그 일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 집안에 휘둘린 거죠. 예. 그러니까 형제 간의 그 애증 관계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동생들 입장에서는 누나나 언니가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민, 최순실을 속아서 저렇게까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미운 감정과 불쌍하다는 감정이 함께 이제 교차되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텐데 결국은 저 어떤 사이를 더 잘 파고든 그 최순실, 최태민 일가가 얼마나 집요했고 악랄했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요. 근데 지금 와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과연 이게 형제간도 한번 틀어지면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관계 회복이 될 것인가 됐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또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물론 뭐 사법 처리와 처벌은 처벌대로 받겠지만 그래도 뭐 인간으로서 그다음 대통령 이후에 어떤 자연인으로서 이제는 최순실도 구속이 됐고 뭐 적나라하게 다 관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 곁에 남아 있을 사람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거죠. 예. 저는 아까 조금 주제는 다를 수도 있지만 예.
저런 사람이 나라를 저렇게 흔들다니 자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런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는요, 얼마든지 흔들 사람들, 팔고 당기는 사람들, 또 대통령을 업고 또는 이용해서 뭘 하는 사람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순실이 아니더라도. 민정수석실 이번에 도리어 비호했지 않습니까? 막아야 될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의 중요한 참모들이 이건 안 됩니다. 조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묻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참사를 가져왔다. 정치 참사를 가져왔다. 예. 대통령도 불행해졌고 국민들도 불행해졌다. 이런 속에서 우리 이 불행을 극복하려면 결국 시스템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시스템 문제였다. 결국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지금 뉴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오늘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분당 선언 모습 생중계로 지금 국회에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비박신당 이라는 명칭으로 불러달라 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오늘 30여 명이 탈당을 할 것으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 측에서 탈당은 탈당이지만 조금 신중해 하겠다라고 다소 한 발 뒤로 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비박신당 간의 어떤 단일 대우에 작은 균열이 있는 것도 조금은 목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30여 명이 일단은 오늘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게 됩니다. 혁명보수신당인가요? 보수혁명신당인가요? 개혁보수신당. 개혁보수신당인가요? 일단 가칭인데 정상적인 다른 당명도 만들 것으로 보이고 1월쯤에 뭐 추가로 한 30명 더 탈당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오늘 이제 분당 여차 처음 탑승 인원이 현재 보여 있는 분들을 눈짐작으로 쭉 보니까 3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얘기했을 때는 한 35명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주춤하고 있는 의원들 안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바로 탈당을 하겠다가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본인 모두가 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동안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나를 지원해 준 당원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들이 아마 필요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직 설득이 충분히 되지 않는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탈당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거고 1호차가 출발하고 난 뒤에 그 분당 열차가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지를 보고서는 2호차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예, 비박신당 국회 상황 속보로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드렸습니다. 네, 대통령 관련된 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과잉 의전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는데 대통령이 지난 8월 한양대학교에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한양대에서 대통령의 전용 화장대와 병풍 등까지 청와대로부터 공수받았다. 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대기실에 불과 5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지난 8월 한양대 체육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청년창업지원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대학 측의 대통령 대기실을 따로 요구하고 대통령 전용 화장대와 거울, TV, 병풍까지 옮겨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용 집기까지 직접 청와대에서 가져올 정도로 요란한 의전을 했지만 대통령이 대기실에 머문 시간은 불과 5분 남짓. 박 대통령이 지난 8월 행사 당시 대기실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데요. 청와대 측은 행사 직후 이곳에 갖춰놨던 대통령 전용 물품을 수거해간 상태입니다. 과잉 의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대는 학생들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던 체육관 천장 보수 공사를 대통령 참석 행사 직전 3억여 원을 들여 일사천리로 끝마쳤습니다. 박 대통령이 걸어 들어올 체육관 입구 쪽으론 페인트 칠도 새로 했습니다. VIP가 오는 것도 물론 뭐 전혀 고려상이 아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안전 문제 때문에 도감 공사 한 거다. 청와대는 2013년 인천시청 방문 때도 대통령 대기실의 화장실에 전용 변기를 새로 설치하고 영국 방문 때는 전용 화장대까지 가져가 과잉 의전 논란을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정성 위원님, 뭔가 좀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을 쓴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좋은데 왜 꼭 그 가식당마다 병풍을 청와대에서 들고 가는 겁니까? 제가 이거 좀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글도 좀 찾아 읽었는데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대통령이 가벼운 강박장애 같은 게 있다. 예. 근데 그 이제 그것이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뭐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고 그런 증세가 있다. 예컨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나 의상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세팅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거나 또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제 변기라든지 이런 그 악수 많이 하잖아요. 예. 사실 대통령이 굉장히 손이 섬사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특히 뭐 경상도에 이렇게 주지사 이런 부련 분들 막 잡잖아요. 예. 손도 아프고 이렇게 좀 그런 거에 대한 겁나하는 이런 부분. 또 원칙과 신뢰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좋게 포장이 돼 있지만 그 원칙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 원칙으로 한번 이렇게 그런 거에 빠져들면은 다른 생각, 다른 옵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특성이라든가 이런 네. 것이 이제 가벼운 강박장애 이런 증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생, 결벽증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변기라든지 위생 문제든 민감해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알아서 좀 과잉, 알아서 좀 심하게 모셨겠죠. 대통령이 네. 이래라 저래라 했다기 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과잉 의전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것이 이제 나타났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것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특성이 본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배신 트라우마도 있고 이런 걸 예. 민감해하는 것이 사람 접촉을 이제 피하게 되니까 불통으로 예. 나타나고 또 비어있는 그런 공간에 최수진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확 들어오게 된 그런 어떤 단초는 약간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루틴이라고도 하죠. 프로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치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무조건 카레만 먹는다 그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기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갈까 봐. 그리고 왜 뭐 정치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한 거 뭐 팬은 뭐 왼쪽에 있어야 되고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아침에 인절미를 항상 뭐 즐겨 드신다. 네. 인절미 준비한다. 이런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과도한 것들 오늘 우리 보도는 안 나왔지만은 외국에 가면은 방방마다 뭘 갖다 붙인대잖아요. 점등, 소등, 이제 수도꼭지에다가는 오른쪽으로 열면은 물, 뭐 왼쪽으로 하면. 심지어, 전 믿기가 어려운데, 필통에다가 펜을 이렇게 담아놓고, 필통에 필통,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다는 예. 거잖아요. 필통에 왜 필통이라고 써놨을까요? 그러니까 뭐, 필통이나 헷갈릴, 예. 이런 것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박, 이게 너무 과도해지면은, 예. 보좌하는 사람들이 내용에 대한 보좌보다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게 되니까, 주와 종이 혼동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한양대에서 학생들이 수년간 노후화된 체육관을 좀 리모델링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5분 머문 행사를 위해서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기도 했다는 건데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최근 거리에서 어린 시절부터 모셔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변기를 바꾸고 병풍을 가져가고 화장을 할 때 뒤에 흰천을 씌우는 게 지금 청와대 관계 중에 한 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침마다 인절미 먹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는데. 아이고 인절미하고는 다르죠. 인절미랑은 다르다. 예. 저는 제가 먹긴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코멘트하기는 그렇지만요. 제가 딱 직관적으로 드는 이야기는요. 이제 여성 대통령 정 의원께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경호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전 비서관실에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너무 한마디로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전환을 해나가고 이제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데 소통 부재의 단절의 벽을 저런 부분에서도 좀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과잉 의전에 관한 채널A 단독 취재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만나보시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수시로 통화를 했다. 그리고 김진태 전 총장이 정윤회 문건 때 정윤회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 뒤에 누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도 오늘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의 발언부터 한번 볼까요?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당시 김 실장이 김 총장에게, 김춘 실장이 김진태 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다는 건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면 다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가 김 전 총장이 대검 8층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회의 중에 아유 실장 전화다 라면서 받거나 어떤 사안을 논의하기 전후에 실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윤회 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당시 대검에 보고했지만 김 총장이 고소인의 주거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라면서 제외할 것을 지시해서 결국 정윤회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진태 당시 총장의 반은 해명도 함께 소개합니다. 김 전 실장과는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정윤회 씨 압수수색 건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이 칼럼. 최순실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김 전 실장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알지만 최순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만약에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검찰총장이 정윤회의 압수수색을 제외하면서 뭔가 정윤회 최순실을 보호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김기춘 최순실 두 사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김기춘 실장은 당장 소환을 당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개요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 한마디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했다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는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일일이 사사건건이 이제 간섭하면서 사실상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한 거, 좋게 말해서 조율이죠. 압박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오늘 한겨레는 제시한 거고요. 참 흥미로운 건 그 당시 정윤회 문건 당시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공직기관 비서학원으로 있었죠. 근데 조응천 의원의 말에 따르면 다 다릅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당시 김수남,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사실은 그 김수남 당시 지검장과 청와대 당시 이제 민정 비서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우병우 수석 아니겠습니까? 또 우병우 민정 수석 비서관과 그 김수남 그 양자 간의 어떤 그 통화나 조율을 통해서 사실은 정인의 문건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유출 문제로 예. 사실은 방향을 바꿨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빠지지 않는 건 역시 그 뒤에는 다 김기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김진태한테 김진태 당시 총장한테 압박을 넣었던 아니면 뭐 우병우 수석에게 압박을 넣었던 김기춘 실장이 뒤에 있었다고 지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이 됐던 민정 수석실이 됐던 비서실장이 됐던 그 누구도 검찰총장에 함부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월권입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상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어떤 그 수사와 관련된 거라면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김기춘 실장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뭐 우병우 수석도 이석수 특별감찰관한테 전화해서 형의 건강이 걱정돼서 형 아파 라고 뭐 전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의혹을 포함해서 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까지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계에 있었다는 이 블랙리스트, 그동안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해서 김기춘 전 실장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특검이 그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저희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장관직을 그만뒀던 문체부 전 장관이 이런 발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청문회 안 나갔어요? 묻자. 제가 청문회 나갔다가 김기춘 실장 보면 따귀나 뒤통수 때릴까 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청문회를 나가지 않았다. 김기춘 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도 그렇고 분명히 유진용 전 장관은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블랙리스트를 내가 눈으로 봤다. 그런데 두 사람은 보지 않았다라고 하자 내가 청문회에 가서 딱이라도 때릴 것 같았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 청문회에서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9473명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정부에서 관리했다는 건 뭐 정말 이게 믿기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았고 조윤선 장관은 지금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었는데 김병민 의원님 특검이 예. 블랙리스트 있다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블랙리스트를 입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제 조윤선 전 장관, 현 장관의 집무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이 블랙리스트 파동이 왜 조윤선 장관을 향하느냐라고 한다면요. 2014년 여름부터 15년 1월달 사이에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라는 정황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2014년 여름이라고 하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문학의 인사들이 소위 말한 좌파 선동으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해서 9,473명 인사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송강호 씨도 들어가 있고 뭐 김혜수 씨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인사들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건데 조윤선 현 장관이 과거에는 정무수석으로 재직을 했죠. 예. 근데 정무수석으로 재임했던 기간이 바로 2014년 6월부터 15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기관과 조윤선 정무수석의 재임 기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예.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이게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졌다라면은 조윤선 수석 당시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박근혜 정부의 가장 핵심 인사로 볼 수 있죠. 현 정부에서 장관을 두 번이나 하고 수석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는 과정에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무수석의 자리에서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과 연결고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무특보를 3명이나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수석으로서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렇다면 조윤선 전 수석은 수석으로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던 것이냐? 뭔가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은 하긴 했을 거니까 그 당시에 혹시 문학의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주도했고 그런 결과로서 마지막에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리까지 내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현재 장관으로 있는 사람이라 더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유진용 전 장관의 증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했고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근데 그때 당시 정무수석이 조윤선 장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정현에서 조윤선으로 이게 넘어갈 때고 그걸 이제 실제로 한 건 정관주 당시에 국민소통 비서관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라디오 방송 나온 직후에 사표 내고 특검에 불러갔습니다. 어제 유진용 장관이 CBS 그 시사자키 인터뷰 나왔는데요. 오늘도 한다고 합니다.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좀 재밌는 게 며칠 전에 이분이 녹음을 하고 방송은 김기춘하고 조윤선 두 사람 압수수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검에서 그날 방송을 해달라. 아, 방송 그 압수수색한 날에 맞춰서 하자. 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진용 장관은 뭔가 정말 칼을 작심하고 칼을 갈아가지고 예. 이야기한 거고 유진용 전 장관은 되게 이분이 독특한 캐릭터인 게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자기를 조각할 때 불렀을 때 아유 되게 의외로 놀라가지고 그럼 저 같은 사람 부른 거는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라는 뜻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래서 유진용 장관의 어제 증언을 보면은 처음에 리스트가 내려와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독대해가지고 이런 거 하시지 말라고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고 하니까 장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해서 돌아와가지고는 뭐 청와대 수석들한테 대통령 하지 말라고 했다. 예. 나한테 분명히. 블랙리스트가 없어라. 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 또 내려와가지고는 대통령한테 다시 말하니까 그때는 가타부타 대답이 없었다. 예. 그랬거든요. 오늘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사실은 차관 때도 참여정부 때도 실세 비서관하고 부딪혀가지고 배째라.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제 뭐 말 안 들으면 뭐 배째 드릴까 이런 논쟁이 있었죠. 예. 당신 배에 뭐 칼 안 들어가냐. 이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칼을 많이 갈아가지고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청문회에서 조윤선 장관의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해명이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나는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라고 전면 부인했는데 특검 조사에서 지금 블랙리스트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특검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보했다고 예. 하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만든 사람은 없는데 이 정부는 뭐든지 일은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세상에 지금까지 많은 정부에서 정권 말기에 측근 비리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나중에 더해서 대통령 아들도 구속되고 측근들도 가까운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물론 대통령한테 이렇게 정권에 힘이 빠지는 영향력을 작동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생짜배기로 아무 책임이 없다는 정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예. 최순실마저도요. 전부 다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리스트를 이제 특검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문화부의 많은 공무원들이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문체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청와대에서 내려왔고, 그건 뭐 여러 가지 비망록, 김영한 비망록이나 뭐 여러 가지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여기 증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핵심 라인에 있는 조윤선 장관이 나는 아니다,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문회에 나와서는 당시 나는 그런 것이 그 있다고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이중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예.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있는데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보고받지 못했다 하면서 완전히 자기는 발빠지는 식으로 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컴퓨터 교체라고 하죠. 예. 이제 문체부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오자마자 있던 그 본인의 그 컴퓨터를 갖다가 없앴다 하고 새로운 걸로 교체하라고 해서 컴퓨터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특검이 증거인멸로 보고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본인은 그 문체부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장관이 바꾸면 일어나는 행정 절차라고 하지만 왜 오자마자 그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으니까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 쓰던 컴퓨터 망치로 누군 때려 부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교체했다. 조윤선 장관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 돌직구 쇼에 이 특별 게스트로 모셨던 김한정 의원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청문회 일정 잘 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도 더욱더 풍성한 내용과 사이다 같은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